뉴스타트에 2부 세미나가 있는 이유는 왜 2부 세미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질병의 치유와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그 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는 유전자라는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우리의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포의 성능이 좋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세포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세포가 변질이 돼서 제대로 작동을 못할 때는 그 상태가 바로 질병이다. 세포의 성능이라 하면 세포의 성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포의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세포의 성질이 변하면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들이 활동을 잘 하면, 그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건강한 것이고,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세포가 작동을 잘 못할 경우에는,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존재할지라도 이게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결국은 질병이 생긴다.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로 질병이 생긴다. 유전자가 구조적으로 변하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유전자는 왜 그렇게 변할 수 있느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건 놀라운 발견이다. 오랫동안 현대의학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정말 잘 변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전자는 아주 잘 변한다.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느냐?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더라. 네.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는 그 환경에 이 생명체가 적응을 해서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변한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됐다는 것도 그 아주 너무 나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나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세포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자꾸 피운다. 그러면 우리 폐세포는 그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나쁜 담배 연기가 막 하루에 세 각씩, 네 각씩 들어와도 살 수가 없어. 이게 변해야 살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진한 아이가 거지가 됐다. 부모들이 과가 되어서 거지들하고 어울리게 됐다. 그러면, 참 착했는데, 착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와중에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깡패 같은 그런 아이로 점점 변화해 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원칙과 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반응을 하고 있다. 환경에 유전자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사실을 옛날부터 다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가 환경에 변한다는 사실,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돼지나 산돼지나 알고 보면 유전적으로는 같은 동물입니다. 사실 산돼지 세포를 꺼내고 집돼지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100% 같아요. 그런데 산돼지는 산돼지고 집돼지는 집돼지. 유전자는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이 달라지지만 제일 뚜렷한 것은 이 송곳니입니다. 그렇죠? 산돼지는 이 송곳니가 잘 발달돼요. 그래서 땅도 잘 파고 그런데 집돼지는 발달해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집돼지는. 왜?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도무지 필요하지를 않으니까. 예. 네. 그렇게 돼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유전자는 꺼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돼지를 산으로 탁 보내면 한 3대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9개월, 길어서 1년만 지나면 산돼지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꺼졌던 송곳니 유전자가 뭐예요? 다시 켜져서 왜?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호스피스나 가야 되겠다. 호스피스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준비. 이제 살 수는 없고 이제는 죽는구나. 그랬는데 뭐가 생기더라? 강력한 생의 의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가 느껴도 이게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가 생기듯이 이 집돼지가 산으로 가면. 송곳니 유전자가 꺼졌던 것이 다시 켜져서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 그런 놀라운 그 사실은 뭐냐 하면, 그게 어딨죠? 경석 씨. 코끼리. 바탕화면이 있나? 아니요, 이거는 이거 말고 또. 예? 어? 그거 중요해요. 나도 내 컴퓨터에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없어요? 상하 없는 코끼리. 바로 거기. 그래서
예, 요즘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없어. 코끼리는 상아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상아가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놀라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본래 이렇게 상아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상아가 있어도 요즘 코끼리는 옛날처럼 상아가 크지 않고 자꾸 상아 사이즈가 줄어가고 있어. 보세요. 없잖아요. 없어.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없어.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밀렵꾼들이 이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상아만 잘라서 가는 그래서 보세요. 한 마리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상아가 없어요. 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1977년부터 15년간 코끼리의 90%가 모잠비크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코끼리 90%가 죽었대요. 왜? 상아 자르라고. 자, 그러면 이 코끼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아가 없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크루그 내셔널 국립공원 이미 98%가 상아가 없이 돼요. 자, 그래서 상아 없는 코끼리는 절름발이와 같다. 코끼리 유전자군까지 바꾼 밀렵의 비극이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그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이 외부적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네. 산에 살던 돼지를 집에다 갖다 놓거나 집에 살던 돼지가 산으로 가는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의 경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꼭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요. 무엇에 변화가 온 거예요? 내면적인 환경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는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외부적 환경이고 내면의 환경이 있다. 내면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타임지에 표제까지 특집 기사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가 바로 예, 2010년 예, 2010년 1월 18일자 근데 이런 게 왜 한국에는 이렇게 돼서 특별히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변하니까. 안 변한다면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거지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타고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멀쩡한 정상 유전자를 물려줬는데 내가 어떤 뭐예요? 여기 보면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과학, New Science,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재결정될 수 있다는 그 새로운 과학, The New Science, 그걸 Epigenetics,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어떻게 우리들의 당신의 choices,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현대의학의 지각변동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 근데 이 선택은 반드시 하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 행동이 습관화가 되면 드디어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 변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이 나쁜 외부적 환경 또는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항상 행동하고 그것이 습관화 된다. 그러면 유전자는 결국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라도,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집에서 모든 환경, 외부적인 환경은 동일해. 모든 외부적 환경은 동일하나, 이 내면이 달라져 그치는 거예요.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아주 사랑한다. 나는 행복하다.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내면의 쌍둥이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는 꼭 같아요. 그 어떻게 이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은 꼭 그 동일합니다. 내면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뭐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뇌파가. 그렇죠? 뇌파가 바뀔 수 있다. 뇌파가 바뀌면 우리 몸 전체를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바뀌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유전자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의 그 내면의 그 생각의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뇌파가 변할 수 있다. 뇌파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는 하나의 우리의 정신적, 영적 에너지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를 흔히 쉬운 우리말로 힘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힘. 그래서 힘내라. 그래서 이 힘을 기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기의 소통이 잘 돼야만 건강하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 우리의 뇌파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정신적, 영적 에너지로서 뇌파라는 전기적,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영적 에너지, 좋은 정신 상태, 혹은 감정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 진선미를 느끼면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아름다운 알파파로 변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체 전자파로서 전달돼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쁜 선택에 의한 나쁜 결과, 유전자에 미친 나쁜 결과는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라. 우리들의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인 선택,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선택의 대상은 진선미다. 우리가 진리. 그래서 우리 말에도 옛날부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무엇을 알면 힘이다? 진리를 알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옳은 말이구나. 맞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 생긴다. 영적인 정신력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을 생기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 생기, 이 힘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를 다 합하면,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거기서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자, 그래서 그 사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사실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뇌파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진짜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컫는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주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미워하는. 결국 알고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뭐예요? 이기심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불러오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이 진정하게
힘이 있는 사랑은,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모성애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애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 그러나 아무리 모성애라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큼 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은 또한 무한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한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사랑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에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 한계 없는 사랑은 결국 방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머리가 굳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젖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본질이야말로 진실이요.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나쁜 내면의 내면적 환경, 우리들의 유전자에 가장 악영향을 미친 환경은 내면의 영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유전자에 나쁘게 영향을 미쳐서 나쁜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다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건적이었다. 결국 이기적이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욕심이었다. 결국 내가 상대방을 부리고 싶은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려는 그런 섬김의 사랑.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섬기려는 사랑.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생기가 넘치게 된다.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뇌파는 나쁜 뇌파, 베타파 이런 게 돼가지고 결국 유전자를 꺼서 엔돌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돌핀,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 꺼져버려서 그런 엔돌핀, 세로토닌이 부족해진 상태를 우리가 흔히 일컬어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유전자들도 꺼질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꺼져서 내가 내 몸에서 항상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어서 내가 암 환자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될 수 있으려면 그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의 본질이 결국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힘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힘이 있어요? 에? 그렇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죽어도 살릴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이라면 뭐 병 하나 회복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은혜, 이 무한하신 사랑, 이 정말 최강의 사랑, 이거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안에서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그런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더 배워서 아는 것이 힘이니까, 배워서 알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다, 뭐 그러니까 뭐, 암 환자 뭐, 낫게 하는 거는 그건 세 발의 피다. 아무리 이래 싸봐야 여러분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하지만은 힘을 받고 있다는 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그 힘을 받으면, 그 실제로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받은 대상, 그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 유전자가 실제로 움직여.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확 켜지고. 예?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감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거지 감동을 받고 있지는 지금 뭐예요? 안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이 올 때, 예, 내 꺼졌던 유전자가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힘이 자꾸 오면 유전자가
감하고 그 다음에 감하면 동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시려는 분이지 우리를 우리 보고 자기를 섬기라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 이건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말도 안 돼. 교회 가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천당에 갈 거고. 그렇죠? 안 섬기면 못 섬기면 국물도 없다. 이것이 철저히 조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걸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말만 사랑이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준 일이 없어. 내 유전자에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밀려오면서 유전자가, 아, 유전자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감동하고 그것으로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아주 그 정말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 사랑의 성질이 확 달라. 어느 부분에서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줄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 확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던 사람이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 주고 하늘나라 보내줄 것이고, 죄 많은 놈은 뭐요? 예? 네? 벌 주고. 철저히 그런 사람이었어. 네. 그러나 바울은 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네. 그래서 이게 180도로 돌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저 미쳤다. 미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그 미친 거예요. 응. 그게 확 변했어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변한 그 계기만 한번 살짝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조건적으로 가르치든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든 사람의 두목이었어요.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은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런 놈들은 다 돌로 어떻게 쳐 죽이라.
그거를 실행에 옮기던 가장 강력하게 예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맨 앞장에 서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의 뭐요? 괴수야.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뭐요? 핍박하고 가장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반대하던 사람.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채플 시간이란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 지겨운 그 지겨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지겹을까? 그래서 하나님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수쟁이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 진짜 언어폭력을 많이 썼어요. 왜? 꼴배기가 싫어. 소위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세브란스 S, 그 다음에 크리스천 스튜던트, 그러니까 S, 세브란스, 크리스천 기독 학생, 학생회, 회가 Association A, 그래서 SCA라고 했어요. 그 SCA 놈들 꼴보기 싫다. 싫다. 내가 막 맨날 그러고 있었어. 꼴보기 싫고, 이 SCA의 회원인 학생들을 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 이 SCA라는 질병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 이 시클 셀 아네미아. 아네미아라는 말은 이 A자가 아네미아. 네, 빈혈입니다. 빈혈. 아주 이 악성 빈혈이에요. 네. 어떤 악성 빈혈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아프리카들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 아주 그 악성 그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잡혀온 노예들만 가졌던 아주 악성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빈혈은 빈혈인데 어떤 빈혈인가? 이건 이제 세포라는 말이고, 세포 이제 적혈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적혈구가 시클처럼 되는 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클이라는 말은 낫입니다. 낫. 그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적혈구는 둥그스름 해야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적혈구가 이렇게 낫처럼 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뭐요? 운반하지 못해. 아주 나쁜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SCA 회원들을 시클셀들이라고 했어요. 언어 폭력이죠. 그만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싫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몰고 댕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뭐예요? 돌로 때려 죽였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운 그 스테반,
스데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이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을 열렬하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엔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이 스데반 저 자식은 꼭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스데반.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제 성경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도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두고 보자. 너같이 악한 놈은 말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가만두지 뭐요?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서.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하나님, 지금 저 사울이 뭐를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우리를 죽이는데, 사울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현장을 본 거야.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응? 죽이고 해가지고 질서를 잡아야 된다.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던져서 피를 철철, 그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스데반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거는 누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용서하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구원하시라고 기도하고 그 스데반의 얼굴이 예수님. 그날 밤 사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스데반이 보여준 예수님의 얼굴, 무조건적 사랑. 예, 뭐 먹은 거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거는 감동을 지나서 충격이었어. 거기서부터 사울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스데반의 하나님이 아름답냐, 선하냐, 자기가 알고 있는 뭐예요? 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름답냐, 선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뭐야? 꿀려. 자기의 하나님은 만약 자기가 누구로부터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간다면 사울은 그렇게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뭐요? 포용할 수 있는 힘은 없어.
놀라운 힘이죠. 이런 힘을 생명의 힘이라고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아마 모텔 방에서 그날 밤을 못 잤을 것 같아. 눈만 감으면 자꾸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스테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해요? 그 스테반은 자기 모습을 보냐. 그러니까 자기가 던진 돌을 맞고도 스테반은 뭐예요? 행복하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막상 스테반을 돌로 치고 있는 자기는 분노하고 행복하지 뭐요? 여기서 큰 모순을 사울이 느끼게 된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고민 안 됐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날, 사울은 또, 저 다마스커스를 한 데로 가서 또 예수쟁이들 또 죽여야 돼.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또 가서 또 스테반 같은 사람을 또 만나. 아, 사도 바울의,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해? 네, 동요가기 시작해. 눈 감으면 다시 스테판 얼굴이 떠오르고, 그 얼굴을 볼수록 감동적이야. 나도 스테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스테반이 자기를 감동시킨 것처럼 나도 감동 없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도.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 자기가 알고 있던 조건적 사랑을 고수할 것이냐. 갈등. 이 갈등이 하나님에게는 기회야. 그래서 한 3, 4일 갈등하다가 아무래도 스테판이 하나님이 더 멋있어. 아름다워. 더 선해. 아, 그러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응? 스테판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그 명예와, 그렇죠. 그 권력과,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서 또 죽여야 되니까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그런데 가기 싫어. 아, 스테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 같아.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짜잔! 한 거야. 강력한 성령으로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울은 누굴 죽인 놈이요? 스데반을 죽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막 돌로 쳐서 막 죽이고 있는데 그 장본인인 예수가 나타나더니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제가 예수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죽고 싶어 이 새끼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 너 봤잖아. 그걸 왜 틀렸다고 그렇게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사울이 그 말 들으면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울이 그 순간에 아 자기가 큰 모순에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주님이십니까? 그 순간에 사울은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놀라운 칸.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벌써 그동안 2부 강의를 집에서 듣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이 2부 강의를 통해서 와, 이처럼 무조건적 사랑인가? 나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생명을 받으셔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열흘 동안 정말 그 감동의 시간, 그렇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